4살 앞모양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. 시간이 지날수록 학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때린 것도 모자라서 밥까지 굶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. 4살 매기에게 가해진 학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도 모자라 수시로 밥도 굶긴 것으로 친모 자필 메모에서 확인됐습니다. 안양은 장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아이였지만 이웃 주민들은 안양이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자주 보여 장애가 있는 아이로 기억할 정도였습니다. 뒤에서 이렇게 애들 걸키우면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. 시신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경찰은 사흘 동안 중단했던 수색 작업을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왔지만 의붓아버지 안 씨가 암매장한 것은 맞다며 장소에 착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체 유기한 것만큼은 틀림없다. 뭐 다섯 번의 진술이 일관적인 얘기고요. 자기가 그때 당시 처음서부터 거기를 지칭했는데 이제 각인된 것 같다. 또 주말에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안 씨가 안양을 폭행한 무렵 안양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안 씨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